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까? 평화는 올 것이다. 하지만 이 평화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상태에서 가장 절실한 평화는 전쟁을 당장 멈추는 것이다. 요한 갈퉁 선생의 말을 빌면 소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단 정전을 하고 당분간 평화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평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계의 주류인 신현실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대변한다. 이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가 미국의 미어샤이머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고 현 전선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한반도 모델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25 전쟁 정전 협정은 체결 전날까지 양측이 획득한 땅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그 사이에 DMZ를 설정하였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 제안이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불허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과거 동유럽 지역이 이미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폴란드와 벨로루시를 제외한 발칸 국가들은 반드시 반발할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처럼 완충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는 당사자 우크라이나에는 큰 재앙이다. 다른 나토 가맹 국가들에도 이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원조할 돈은 없고 길어진 전쟁에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계속하자고 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목소리만 높이다 미국이 저러니 어쩔 수 없다고 주저하리라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다. 두 번째 안은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는 것이다. 일방이 승전을 통해 다른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완벽한 군사적 승리만이 구구절절한 말잔치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시원스러워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 단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지금껏 이러한 방법이 먹히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없다. 반면 러시아는 전면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러시아가 미국이 이 전쟁에 올인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제한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 방안은 자동기각이다. 세 번째 안은 외교적 타협이다. 이 역시도 해결 난망이다.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 1954년에 열린 정치회담인 제네바 회의에서 참가국 외교관들은 한 달 동안 가능한 모든 방안을 논의했지만 타협할 수 없었다. 이때 중국의 주얼라이가 했다는 말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말로 해결할 수 없다였다. 이 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해당한다. 힘으로 해결 못한 일을 말로 해결하긴 어려운 노릇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양측은 첫 번째 안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최대한 점령 회복 지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결국 재래식 무기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가 유리하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현실은 강대국 간 거래로 분단을 경험한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과 공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냉혹하다. 전황도 녹록치 않다. 그래서 실리가 윤리적 명분을 압도하는 방식의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된다.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그의 재집권이 초래할 파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그의 고립주의와 우방에게 조차 대가를 요구하는 후한무치함 탓이다. 아마 그가 집권하게 되면 많은 나라가 그의 무례함과 일방통행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일부 호사가들은 그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자기를 지지하는 백인 중하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안일지 의심한다. 미국은 현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가졌던 국력과 권위를 상실했다.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갖는 두려움도 적어졌다. 이는 미국이 여러 차례 꽁무니를 뺀 사례에서 확인된다. 갈수록 약화하는 국력, 그에 기초한 군사력이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을 제한하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만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해도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앞에서 말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과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